In this video, I'm going to explain 은는지 알다 and 모르다. 은는지 알다, 모르다 is introducing an indirect question. It works for both present tense and past tense. It literally means, do you know or do you not know whether what... Who, where, when, which is something. It's important to know the question words. 어디 is where. You can use it as 어디에서, 어디서, or you can do 어디에. 무엇 and 뭐 are same thing. What. You can do 무엇을, 무엇이, 뭐를, 뭐가. 무슨 is which or what kind. 누가 is who. 누구 is who but also whom. 어떻게 is how. 얼마나 is how much and how many. 언제 is when. 왜 is why. Let's do some practice. Let's conjugate these verbs to 은는지 알다. 누가 예쁘다. It w l be 누가 예쁜지 누가 키가 크다. 누가 키가 큰지. 얼마나 춥다. Yes. 얼마나 추운지. 한국 음식을 언제 먹다. It w 먹는지. 어디에서 춤을 추다. 추는지 한국 요리를 뭐 하다 하는지 Now let's look at some example sentences. 누가 노래를 잘 부르는지 알아요? 누가 노래를 잘 부르는지 알아요? 지난 학기에 누가 한국어를 가르치셨는지 아세요? 지난 학기에 누가 한국어를 가르치셨는지 아세요? 한국 식당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한국 식당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어제가 추석인지 몰랐어요. 어제가 추석인지 몰랐어요. 학교에서 집까지 뭔지 몰랐어요. 학교에서 집까지 지 몰랐어요. 어제 민지가 누구를 만났는지 알아요? 어제 민지가 누구를 만났는지 알아요? 어제 왜, 이렇게 피곤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왜 이렇게 피곤했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에서 시카고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요? 서울에서 시카고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요? BTS 콘서트가 언제인지 알아요? BTS 콘서트가 언제인지 알아요? 어제 본 영화가 재미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본 영화가 재미있는지 모르겠어요. Let's do some listening practice. I will read these sentences twice. try to guess what it means 누가 내 빵을 먹었는지 알아요 누가 내 빵을 먹었는지 알아요 미국에서 누가 제일 부자인지 알아요 미국에서 누가 제일 부자인지 알아요 영화가 얼마나 긴지 알아요 영화가 얼마나 긴지 알아요? 강아지가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강아지가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제니가 어떻게 저렇게 예뻐졌는지 모르겠어요. 제니가 어떻게 저렇게 예뻐졌는지 모르겠어요. 아빠 생신이 언제인지 알아요? 아빠 생신이 언제인지 알아요? 마크가 왜샌를 좋아하는지 알아요? 마크가 왜 샌디를 좋아하는지 알아요? 저는 마크가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알아요. 저는 마크가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알아요.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할수 있는지 알아요?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할수 있는지 알아요? 샌디가 왜 저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샌디가 왜 저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Now let's do some writing practice. I have five questions for you. Please leave your answers in the comment section if you like. I will give you feedback. BTS에서 누가 춤을 제일 잘 추는지 알아요? BTS에서 누가 춤을 제일 잘 추는지 알아요? 트와이스에서 누가 노래를 제일 잘하는지 알아요? 트와이스에서 누가 노래를 제일 잘하는지 알아요? 한국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매운지 알아요? 한국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매운지 알아요? 어제 몇, 시에 잔지 알아요? 어제 몇 시에 잔지 알아요? 오늘이 몇월 며칠인지 알아요? 오늘이 몇월 며칠인지 알아요? Okay, that's it for this video. 질문 있어요.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leave them in the comment section. 감사합니다.